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함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 사회자가 나이든 아무개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도 30, 40대의 사고방식과 이 몸놀림도 할 수 있는데 어느새 제가 80이 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6.25를 겪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이 과정을 지켜본 현장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좌익증 정권을 탄생시켰는가? 좌익 정권 치고도 극좌적인 정권을 탄생시켰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실세들은 이제 나라가 폐기 처분된 91년에 구소련이 붕괴됨으로써 공산주의는 아주 땅바닥에 묻혀진 이런 상태, 중국도 조금은 열려있는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로 내려오는 극악한 전제군주체제, 이 200개 지구상의 나라 중에 유일한 이런 황제수습체제, 어떻게 저 존재에 대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화 해가지고 그래하여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그 종북 주사파라고 칭해지는 이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가? 중국에 대해서는 조선조 말의 속국이었던 그때와 똑같이 종주국으로 중국에 굴신하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정권을 갖게 됐는가? 문재인 정부가 그 일당들은 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한 이 정부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태어나야 할 정권은 뭐냐? 그 다음 달 9월에 탄생한 김일성 정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권이라고 하는 이런 망상에 지금도 잡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된 이승만 정권과 결탁하여 북침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권은 미국의 괴뢰 정권이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전제에서 이들이 정권을 4년여 동안 잡는 사이에 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정교조를 통해서 교육 내용을 왜곡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 허황된 가짜 김일성 회고록인가를 팔려고 달려드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스탈린 시대 이래에 모든 소련의 외교 문서가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거기에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괴뢰였고 북한 정권 수립은 스탈린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6.25 전쟁은 소련과 중공의 모의 아래 남침한 것이다.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미몽에서, 잘못된 꿈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 공동성명에 종전선언이란 걸 넣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다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데는 그 전 단계에 다른 선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협정으로 전환해버리면 그건 전쟁 상태가 끝나는 것인데 평화협정 이전에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꼭 넣자고 로비를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에서 단호히 거부됐습니다. 이들의 속셈은 종전선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면 전쟁이 끝나는데 유엔군 이름으로 와 있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 미군 나가라, 미군 철수하라. 그래요? 한미동맹은 거추장스럽다.
이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음모 모략에 일단은 좌절됐습니다. 아까 정광훈 목사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가보안법을 철폐,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난주일에도 민주당 의원 73명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결정이 내려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간첩과 파괴활동을 막고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형법의 간첩죄를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형법의 간첩죄는 여러분 잘 새겨들으십시오. 국가와 국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가 보낸 간첩과 파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고 김일성 정권은 반국가단체입니다.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리고 나면 북한의 간첩활동에 대해서 형법으로도 다스리지 못하고 완전히 간첩이 활개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이것은 아주 손쉽게 김정은이로 하여금 서울로 오는 꽃길을 깔아주는 카펫을 깔아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모두가 떨쳐 일어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불화살을 날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 저들은 내년 3월 9일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야당을 분열시키고 그 틈새에 여차지가면 여권에서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가 아무리 해도 이게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9월 10일 중으로 내각제 개헌을 도모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 목사님 말씀하셨죠? 저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권 유지 그리하여 김정은에게 꽃길을 카펫을 깔아주는 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평화쇼에 몰두하고 종전선언에 골몰하고 김정은의 환심을 사는 일에 몰두한 사이에 국민의 민생은 뒷전에 돌려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 민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주 52시간, 주택 정책 모든 것이 내치에서도 다 망가뜨려버렸어요.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온 산업화 시대에 그 쌓아놨던 우리의 공덕이 국가의 기초가 이 정권 아래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의 발전, 연구개발에 공동 협력한다는 조항을 선언문에 넣어놓고도 귀국해서는 딴전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그러면 당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에 합의된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은 속임수를 쓰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다음 정권이 같은 패거리에서 그 정권이 연장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5년은 확실히 김정은에게 모든 기회를 주고 그래야 쉽게 서울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8월 15일 전 목사님 말씀하신 그날 전 국민이 한번 떨쳐 일어나버리고 만일 거기에도 예의치 못한다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 정권을 패퇴시키는
야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56년 대통령 선거에 야당이 내 그런 구호가 못 살겠다 가라보다였습니다. 못 살겠다 가라보다였습니다. 이제 이 구호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변형돼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쓸어내야 한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쓸어내자. 자, 저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쓸어내자. 내쫓자. 끌어내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